야, 그 셔츠 어디 거야? 이러면은 아 이거 뭐 생노랑이. 나도 생노랑 좋아하잖아. 네가 언제부터 생노랑을 알았어? 그렇지. 네가 에디 슬림한테 생노랑을 알았어, 인마? 어? 안녕하세요. 23살 막둥이입니다. 최근 저를 손민수 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히 저랑 스타일이 완전 달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옷 스타일, 머리 스타일, 화장법, 심지어 말투까지 닮아가고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도 어느 날부터 계속 쓰더라고요. 따라하지 말라고 하기엔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 같고. 근데 일단 제 기분은 엄청 나빠요. 제가 왜 기분이 나쁜 건지 저도 명확히 정리가 안 되네요. 친구가 저를 더 이상 못 따라하게 하고 싶어요. 방법 있을까요? 아, 대박. 야, 손민수. 손민수 내가 얼핏 작년에 알았거든, 이 의미를. 아, 형 몰랐잖아. 작년에 알았어. 손민수 어디 손 씨예요? 어? 어디 손 씨예요? 공손할 손. 맞아?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캐릭터 역할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을 막 따라하는 역할의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 역할 이름이 손민수였는데. 아 진짜로? 사람 이름이 맞네 그러면. 네 맞아요. 아 손의 수 그게 아니구나. 손수? 손수. 아. 손수 따라한다 해서 손민수. 아무튼 그런 거에서 파생된 얘기예요. 괜찮아요. 너무 그러지 말고.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손민수 뜻을. 근데 이제 댓글에 막 뭐 오빠 옷 손민수 하고 싶은데 어디 거예요? 이러길래 나는 손민수가 되게 난 모르는 패션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녀핏이래, 내 옷이. 그치, 근육이 잘 붙은 날씬한 좀. 왜냐면 키가 여성분들하고 맞고 이러니까. 나도 가끔 궁금해. 저 너 옷 이쁘다 하고 손민수 하고 싶은 옷들이 딘들한테. 그건 쇼핑몰 하면 되자, 딘순이네. 내가 훈녀핏 옷만 파는 거야? 어 괜찮은데? 야, 이렇게 또 우리가 딘딘이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준다. 여러분, 딘딘의 훈녀핏 기다려주세요. 나도 지금 오늘 그래서 이걸 특별히 입고 나왔어. 이게 뭔데?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비에서 뮤비에 나온 진이 입었던 거야?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이런 거에 신경을 잘 안 쓰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약간 둔한 건지 그냥 땡땡이 셔츠 뭐 그냥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라 땡땡이 셔츠지 그냥.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누가 뭘 따라 했네 뭐 똑같이 샀네 해서 이게 막둥이처럼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따라 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또 생각이고. 너 음악을 다 따라해 그러면 너무 영광이죠. 근데 그걸 너한테 표 안 내고. 괜찮아요, 저는 제 거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팬덤 이름도 아 그거는 행운스야. 행운스. 그리고 세이크로바야. 맨날 옷도 이제 카라 그 카라 하나만 이렇게 내놓고 말투도 똑같고. 아, 내가 옷이라는 이 부분에만 이걸 생각을 해서, 해서 그런 거야. 의도적으로 진짜 너무 그 정도까지 막 하면은 그게 손민수야. 그거야, 그 정도에 가야 돼. 그러네. 내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동의가 돼. 누구나 날 따라하는 게 그냥 옷 따라 사고 물건 정도는 사실 누구나 우리 서로 한단 그치, 말이야. 조금 전에 대기실에다 딘딘 팩트 따라 살라고 사진 찍고 그랬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걸 넘어서서 말투, 취향, 아까 말한 이모티콘 하나하나씩 점점 막 다 따라오는 게 느껴져. 좀 이상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양재웅 원장한테 야, 이런 감정은 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면서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성인이 되면서 생기는데 어릴 때는 또래문화지. 그러니까 똑같고 싶고 이런 게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는 내 자아가 확립되면서 온리 김이나가 되고 싶은데 그걸 누가 계속 따라하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침범당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개성이 좀 침범당하는 그렇지, 그런 느낌. 근데 정상적인 정상적인 거구나. 반응이래. 근데 사실 누가 날 따라하면 처음에는 좋아. 뭔가 내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나?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지. 처음엔 좋은데 막둥이 친구가 지금 막둥이가 기분 좋은 선에서 넘길 정도가 아닌 거잖아, 지금. 그치. 리고는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나도 옛날에 막둥이처럼 성인에서 당한 적이 있어. 대학교 다닐 때 나 스쿨밴드를 하잖아. 근데 공연을 해. 그래서 내가 뭐 무슨 노래를 해. 그리고 옷을 뭘 입었어. 액세서리를 뭘 했어. 2주 정도 있다가 다른 학교 공연을 가. 똑같이 하고. 아 짜증나지 짜증나지. 선곡도 똑같고. 진짜? 액세서리 똑같고. 하는 몸짓까지 비슷해. 어머 액세서리. 이렇게 하고? 하고 막 하고 막 나 하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나는 너무 고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 나라는 사람 만들었는데 그치. 걔는 되게 일주일, 2주 만에 그걸 쏙 빼먹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 드는 거야. 그리고
얘는 나는 또 얘랑 똑같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있잖아. 맞아. 제스처 바꾸고. 바꾸고. 그러면 점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치. 되잖아.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야. 맞아. 나 그래서 더 이상하고 막 현란한 거 막 찾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얘랑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야. 말린 거네. 말려버리더라고. 맞아. 그게 이게 은근히 사람을 교묘하게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일이야. 사실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인들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나 머리 빡빡 밀고 바지 여기까지 내리고 스냅백 쓰고 막 이러고 힙합으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얘네가 처음에는 세훈이 같았어. 그 애들이. 아, 근데 갑자기 얘네가 점점 바지를 내리고 바지를 내려? 그러다 갑자기 점점 티가 커져? 갑자기 머리를 밀고 모자를 쓰고 이러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동양인 네 명이 캐나다 다운타운을 걷고 있어. 그 약간 걸음걸이도 너 같아질 거 아니야. 너무 쪽팔린 거지 그게 나는. 어떡해. 그때 약간 크라운 제이가 또 그랬을 때니까 막 이렇게 스냅백을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건 유행이네. 어쨌든 유행은 있었는데 내가 먼저 이걸 갖고 그치. 왔는데 저건 진짜 유행을 만든 케이스기는 하다. 옛날에 나는 손민수 수준이 범법까지 갈 수 있는 케이스를 당했던 게 클리앙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나는 그 사이트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회사로 전화가 왔어. 그 사이트를 혹시 활동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 어딘지 모르는데요. 했더니 나를 사칭한 누군가가 그 회원들 사이에서 랜선으로 뭐 쪽지 이런 걸로 걔 다 썸을 탄 거야, 여러 명이랑. 그리고 막 나중에 금전 뭐 문제도 있었댔나? 아무튼 그게 되게 좀 문제가 됐으니까 나를 찾았겠지. 근데 정말 소름 끼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추잡스러운 것까지 다 따라했더라고. 농담으로 하는 손민수 수준이 있는데 진짜 심각하신 케이스였지. 넘어간 거. 이게 다 경험이 그래도 있네요. 이 손민수 했던 경험. 다 우리가 멋있다는 거지 그만. 너는 굉장히 멋있는 형 누나들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되게 안 멋있는데 너. 야, 이 말투랑 그 눈빛이 너무 안 멋있어. 방금 말투랑 눈빛이 약간 아, 평소에 멋있어. 평소에 멋있어. 생노랑보다 형이 더 명품이죠. 아, 못 살겠다 진짜. 약간 근데 이게 아직 나는 성숙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자기 취향이나 주관이 없이 남을 동경하고 뭐 따라하고 이런 건데 그렇게 따라하다가 본인의 색을 찾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어떤 누구의 스타일이 좋아서 그걸 그 좀 따라하는 거랑 말투부터 모든 걸 다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 그렇지. 처음엔 옷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어 친구 사이에. 그러다는데 말투? 뭐 음식 식습관, 음악 취향 다 따라하다가 심각해지면은 이 사람의 연애 상대 사랑. 그러니까 아예 다시 필터가 보이게.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도 갑자기 얘가 되는 거지. 맞았어. 진짜 필터가 없는 그 말이 딱 맞아. 약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문제가 나타난대요. 맞아. 검증된 거야. 이 사람이 고른 사람이니까 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 주관으로 물건이나 사람이나 아무것도 판단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네. 막둥이 자기 존재를 약간 도둑맞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 딱 그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막둥이가 뭔가 내가 얘가 나를 따라했다라는 사실도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걸 따라하려고 날 계속 뭔가 관찰하고 맞아. 내 하나하나를 뭔가 지켜보고 있고 이런 또 그런 기분에 또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뭐 백에서 물건 꺼낼 때도 막 다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몰래 하게 되고 거야. 괜히 더 이상해. 그거 되게 이상하게 사람이 되는 만드는 거니까. 근데 또 이게 저는 뭐 친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아예 왜 나를 따라하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애매해. 아닌데? 내가 뭘 널 따라해? 이상하네. 이러면 이제 나만 나만 이상한 애가 되는 거니까. 그럼 손절이야. 나 같으면 그것도 어디서 쓰라고 물어봤을 때 좀 치사해도 아니 뭐 기억 안 나 모르겠어 뭐 이러든가. 아니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뭐 나한테 물어봐. 야, 그 셔츠 어디 거야? 이러면은 아 이거 뭐 생로랑인데. 나도 생로랑 좋아하잖아. 네가 언제부터 생로랑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누가 애지 신부한테 생로랑을 안 했어. 아니면 지금 살 수 없는 거 위주로 이렇게 막 좀 꾸미고 다니는 거야. 얘가 나를 따라하고 싶어도 못 따라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들을 계속 좀 약간 약을 올리는 거지. 나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따라할 거면 좀 제대로 해줘. 야, 따라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내야 된다니까. 왜 자꾸 왼쪽을 내? 야, 그게 아니야 좀. 아, 진짜 답답하 나도 진짜. 너 어디서 샀어 이거?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왜 그래? 내가 다 창피해.
그리고 전 또 막둥이가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게 그 친구가 아무리 막둥이의 모든 걸 따라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막둥이처럼 절대 될 수 없잖아요. 계속 따라하기만 하면 잘해야 2인자잖아. 그치. 2인자 자리를 못 벗어나는 어쨌든 아류지. 오늘은 제가 노래를 준비했는데 막둥이보다는 막둥이를 따라하는 친구한테 들으라고 해주는 노래인데 아무리 따라해도 막둥이처럼 못 되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오늘이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벌스데이다. 축복하는 말이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 탄생을 축하한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생 넌 나 못 돼.